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보듯 전국적으로는 12만 명을 넘는 검사에서 확진 환자는 4.3%인 5,100여 명. 전라북도는 2천여 명 검사에 훨씬 낮은 0.36%인 7명으로 사실 코로나19는 걱정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처럼 가시지 않는 불안과 공포. 도내 자치단체와 기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주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방역에 그야말로 총력전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폭 1.2m, 무게 20kg이 넘는 육중한 드론이 소독 약품을 싣고 날아오릅니다. 정읍 씨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겠다며 기획한 건데 약품비만 지원하는 조건인데도 지역 내 드론 업체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굉장히 불안하고 그 재능 기부로서 저희 정읍 시민들이 조금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게끔. 물론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의 공기 중 감염 가능성을 인정했다고는 해도 효과가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확진환자가 다니면서 기침해서 오염시켰는지 굉장히 그거는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이제 공기 중에 비산이 되면서 농도가 떨어집니다. 바이러스를 죽이려면 충분한 농도로 올바른 소독제로 표면을 닦아서. 하지만 치료제가 없는 현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불안감을 최소화하려는 자치단체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한 이 주위에 있는 주변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소독하기 위해서 사람이 없고 차량이 없는 곳을 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가축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소독초소를 코로나19 방역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다중이용 건물 방역은 이제 일상이 됐고 청사마다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 측정은 기본입니다. 의심 환자와 접촉자를 실어나르는 소방서에서도 방역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구급차는 물론 현장 갔다 오면 바로 소독을 하겠지만은 그 이외에 소방차도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우려가 이어지면서 확진 환자 발생과 상관없이 도내 전역에서는 선제적인 방역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